저희는 지금 파라다이스 파크를 가기 위해서 팀벌라인 라치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바람도 거의 없고 참 좋습니다. 오늘 단초어른이 와이프하고 저하고 두 명만 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아무튼. 네, 화이팅! 패시픽 크레스트 내셔널 시닉 트레일 넘버 2000.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캐나다, 아래쪽으로는 멕시코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트레일이 파라다이스 파크에 가는 길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지만 주로 저 밑에 라든덴주레일에서,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파크 트레일 헤드에서 출발하는 코스가 있고, 저희는 저 밑에, 그러니까 아까 차를 파킹했죠, 팀벌라인 낫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PCT, 이 PCT입니다.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이를 따라서 가면서 지그재그 캐년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이널리 파라다이스 파크에 도달하겠습니다. 왕복 12.5마일입니다 장장. 오늘 여기 와보니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을 하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그 다음에 한여름이지만은 리프트카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프트카가 작동된다는 것은 아직도 스키를 저 위에서 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직접 캐년은 아니지만 약간 캐년이 하나 나왔습니다. 척박한 이 사막에 이렇게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참 귀엽습니다. 놀라운 생명력, 참 본받을 만합니다. 다시 저 멀리 제퍼슨이 보이고, 좌측으로 희미하게나마 좌측 중간 정도에 노을스 시스터, 미들 시스터, 그 다음에 사우스 시스터 볼락말락하고, 다시 좌측으로 브로큰 탑, 그 웅장한 자태가 보입니다. 감회가 새롭네. 새 자매들 안녕. 지난 주말에 우리를 활짝 맞아줘서 아주 반갑습니다. 3 sisters, thank you. Also, see you next year. 이제 저 너머에 직제 캐년이 보입니다. 드디어 1차적인 뷰포인트 직제 캐년에 도달했습니다. 이야. 내가 밑에 좀 심하는데 밑으로 밑에 물 있잖아. 아는데 눈 녹은 물. 예, 아는데. 아, 멋있다. 상상하다 멋있지.
드디어 파라다이스 루프 트레일을 만났습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 가는데 미국인 두 명이 저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파라다이스 루프 트레일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꽃인가? 미나리 꽃 같다고? 미나리 종류야? 이거 종류가 분명히. 파라다이스 파크 트레일 넘버 778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는 루프를 따라서 걷게 되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곳을 지금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때늦은 감이 있지만은 늦게 핀 꽃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베어그라스 아름다운 자태입니다. 이제 제법 야생화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 브러시 색깔이 유난히 멋있습니다. 아따 시원해졌다. 앞이 확 트인 경관이 나타났습니다. 저쪽에 폭포도 보이고 선선한 바람이 산 능선에서 저한테 불어와서 좋습니다. 이 절벽 사이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시크하다. 아, 이 폭포는 겨울에는 없어졌다.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생기는 폭포가 되겠습니다. 여기 직제 캐년 그 근처에 또 하나 있는데 그 폭포는 가다가 볼 예정이고 우선 이 폭포를 먼저 봤습니다. 또 갈 길이 머니까 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들국화 같은 곳인데. 참. 그래도 물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게 지금 살아 있잖아. 우리 폭포를 뒤로 하고 다시 전진을 해야겠습니다. 물 있는 데는 좀 싱싱하고 그래. 사람이고 식물이고 물 없이는 안 돼. 양보해줘야 되겠는데 여자분? 여러분. 하이. 오, 하이. 와. Where are you heading? I'm going to Canada. Canada.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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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you start? I started at the Mexican border. Mexican border. Oh my god. 와, wow. Amazing. Wow, amazing. Oh, how many day? 2,100. Oh my god! 2,000. I know how many days, how many days spend a night? I started 4 months ago. 4 months ago? Yeah. Are you alone? Yeah. Wow, brave. Wow. Oh my god, congratulations. Thank you. Yeah, anyway, good luck. Wow. Nice to meet you. little further, some two lady, American lady there. Okay. So they do like that, yeah, like yeah, you. Like yeah. You. Yeah, yeah, a lot of people. Yeah. Two lady. Yeah. Nice. Okay, okay, good. 이제 파라다이스 저기 이제 진짜 팍 쪽으로 올라간다 이제. 과연 올해는 얼마나 꽃이 피어 있을까? 펜브러시가 많이 있다, 제법. 선명해, 굉장히. 실버스타에서 봤던 이 꽃. 야생화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는 지금 늦을 줄 알았는데 제법 야생화들이 있어가지고 실망하지 않게 만듭니다. 보통 7월 말이면은 꽃이 절정기에 이릅니다. 근데 올해는 날씨 영향으로 그런가 몰라도 조금
꽃이 더 지체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로서는 참 럭키입니다. 아, 제가 오늘 급히 여기 온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 같은데 지난주 사우스이스터를 갔다 온 뒤로 우리 회원님들이 몸들이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잡으려고 하다가 지난주에서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힘든 코스를 잡으면은 많이 되겠다. 우리 회원님들 너무 혹사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주는 온천을 하고 대신에 저는 지워버린 꽃을 전 다 져버린 꽃을 보기 싫어서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항상 하늘은 노력한 자에게 복을 주나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고마운 마음을 들게 합니다. 꽃들이 이렇게 더운데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은 먼저 폈겠죠. 그래서 좀 시들어 있고 여기는 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으니까 벌나비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 뒤에 스프릿 록이 보이고 스프릿 록 사이에 백송이 보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의 목적지 파라다이스 파 그것도 스프릿 록 그 다음에 이 백송입니다. 백송 나무까지 맞습니다. 뒤에 마운트 후드가 웅장하니 버티고 있고 또
저 멀리 아까 보았던 제퍼슨 산도 보입니다. 자, 또 돌아서. 예. 멋집니다. 배고파요. 다 먹었어? 배고파서 새는 감추고 아침 안 먹고 와서 그랬어. 우리 스낵도 안 먹고 왔네. 방금 전에 김밥 한 줄 먹고 또 물 한 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올라왔습니다. 기분도 나른하고 밥을 먹어서인지 한숨 이렇게 바위 위에 누워서 자고 싶습니다. 와, 아이고. 밥 먹으니까 나른하네. 잠자, 팔자 좋게. 아래로 보이는 구비구비 산줄기가 참 평화스럽습니다. 아까 말했던 제퍼슨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앞에 백송이 올 때마다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건지합니다. 근데, 약간 더위에 지쳐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바위 곁에 서로 친구 삼아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그 다음에 마운트 후드. 이제 한여름을 맞아서 눈이 거의 녹아서 약간 앙상하게 보입니다만은 빨리 겨울이 와서 하얀 옷을 입으면 더 멋있겠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앙상한 앙상한 대로 정겹습니다. 배를 깔고 이렇게 바위 위에 있습니다. 김밥 한 줄 먹고 또 물 한 모금 마시고 배부른 마음을 바위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엎어져 있습니다. 참 이놈의 팔자도 그리 나쁘진 않구나. 산의 대장부 이만하면 촉하지 않은가 이런 기분이 듭니다. 김밥 한 줄에 물 한 모금 먹고 바위 위에 엎어 있으니 이내 마음도 족하지 아니한가. 더 뭘 바라겠습니까? 두 남자분이 또 여기를 또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저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줄 때가 된 모양입니다. 자, 우리도 준비해서 갑시다. 아, 오늘 또 즐거웠습니다.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 항상 이곳에 올 때마다 어떤 이의 탄생 소라를 방불케 하는, 생각나게 하는 이 스프릿 락, 아, 한번 통과를 해 보겠습니다. 벼락이 맞아서 깨진 것인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를 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 갈라진 바위 옆에는 한 그룹의 백송이 외롭게 호초를 쓰듯이, 아니 친구 삼아 서 있듯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따라 유달리 목이 말라 보입니다. 백송. 오늘도 한번 이렇게 매미 소리도 들립니다. 백송을 한번 안아주는 기회를, 백송을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오래오래 버티라. 신기합니다. 저는 파라다이스 파크 올 때마다 이곳을 꼭 들립니다. 누가 말해도 나의 친구가 되어버린 백송, 그 다음에 갈라진 돌, 그 다음에 저 뒤에 우뚝 솟아있는 마운트 후드, 오늘 또 당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즐기게 되어서 참 기쁘고, 또 다음 찾을 때까지 건재하게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우와, 차다. 오호. 오호. 졸졸졸 시냇물 소리. 우측으로는 무수히 피어 있는 야생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촌놈 이 대장부의 삶 이만하면 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원하시겠습니다. 머리까지 감으시죠? 아예. 아, 시원해. 와. 진짜 경관이 수러 합니다. 너무 멋있다. 좋다. 그래도 꽃이 지금까지 기다려줬구만. 이뻐.
이제 꽃들이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안타깝지만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큰 행사를 치르면서 시기를 약간 놓쳤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꽃들이 서서히 시들어가네요. 이쁘다 그래도 태양은. 그래도 그늘이 좀 있는 데는 좀 싱싱하고 물가 싱싱하고 그런 거. 이쁘다 와이칼라. 와. 그래 싱싱하네요 느낌은. 참. 어떻게 물도 안 먹는데 이렇게 싱싱할까. 이 더위에 못 견뎌. 그래도 여기가 제일로 나은 제일 것 같아. 그러구나. 그쪽이 제일 예쁘다. 이 노란 꽃은 이제 피는데? 그래서 그러네. 여기 머물러 있고, 이것은 펴 있고. 무수히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들. 뭐, 한두 개는 알겠습니다만은, 이름 모를 꽃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도 이름 모를 소녀. 그 다음에 우리 군대를 가보면은, 또, 이름 모를 그, 무명 용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모를 꽃, 이름 모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 모를 무수한 꽃 고맙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란 말이 있듯이 이곳에 와보니 파라다이스 파크 꽃들도 이제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약간 철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시들어가는 꽃을 볼 수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여전히 볼 수 있었던 백송, 스프릿 락, 그 다음에 또 시원한 계곡,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전히 좋았습니다.
아, 이곳에 와보니 옛날에 볼 수 없었던 눈들이 있습니다. 아. 올해 눈들이 더 많이 왔었나? 아.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인파가 꽃들을 감상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직직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팀벌라인 라지 바로 뒤에 있는 야외 음악당이랄까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저 앞에 제퍼슨 마운틴 다시 보입니다. 아. 여기에 많은 여성분들이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느낌에 마운트 후드의 길을 바꾸죠. 마운트 후드 바로 앞에서 요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장 14마일을 걸어서 오늘도 무사히 팀벌라인 라지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안전 산행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